자, 2번. 2번 문장을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뭘 봐야 될까? 그렇죠. AND를 봐야 돼요. AND를 보셨으면 잘 봤어. 그 문장 앞에 AND가 있으니까 이것은 병렬관계를 보라는 거지요. 병렬관계를 보려고 하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여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 하우절이 있죠? 됐어요? 그 위에 전에는 뭐가 있어? Hope for the future가 있니? 그 앞에 Their life at home 있니? 자, 밑줄 Their life at home. 자, 거기 1번 써놓고요. Hope for the future 2번. 그 다음에 How부터 year까지 Past year까지 3번. 그 다음에 4번. 네 개가 about에 묶이는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문장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설명 봅시다. 한눈에 바로 찍어버릴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설명부터 갈게요. 접속사는 크게 무슨 접속사와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죠. 문제는 오늘 명사 관사편이 8문제야, 8문제. 근데 내가 준비하는 그 챕터는 47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만큼 디테일하게 알겠지? 어느 전국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해설집을 봐도 여러분이 나만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알겠어요? 자, 등이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나 SO를 봤을 때는 등이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등이 접속사의 기본의 법칙은 뭐다? 평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써놓으세요. 평행의 법칙. 자, A하고 B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등이 접속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AND나 이런 것은 7급이었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지. 뭐로 나와요? 등이 상관 접속사로 나오지.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이런 순으로 나오겠지. AND나 BUT으로 연결해준 문장은 좀 극히 드문 문제였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있죠. 이제 그럼 명사절 접속사만 싹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명사절 접속사에는 대절이 있죠. 대절이 완벽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if절이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죠.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죠. what이 간접 의문이거나 아니면 감탄문이거나 관계대명사 what은 what은 무조건 명사라고 보면 돼요. 단, what이 관계대명사일 때는 뒷문장에 격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명사 역할과 부사 역할. 알겠죠? 그래서 명사 역할이 있다. 간접 의문도 명사죠. 이해됩니까? 단, 그렇지만 대절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명사이지만 목적으로 쓸 수 없어. 단 예외는 있어. 언제 써요? in that. in that에 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안 가르쳤어 내가? except 있어요. except. except that 할 때 예외죠. that 이유는 예외다. 이때 except that이나 in that은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except. 내 강의 보면서 다시 받아 적어야 돼요. except that. 나머지는 여러분이 쓸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절 앞에 전치사를 쓰고 싶으면 fact를 쓰는 거야. 전치사 in fact that 해서 뭐, 무슨 절로?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냥 디테일하게 좀 알고 계세요. 알겠지? 듣고 넘어가도 돼. 이 정도는 내가 연구하지 않는 것은 whether절은 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다 나올 수 있어. 자, 근데 if절은 어디만 나온다? 목적어 자리만 나온다. 이해되죠? 간접 의문도 다 나올 수 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that.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 단, except와 in은 가능하다. 알겠죠? in that은 많이 들었지. 뭐뭐라는 점에서. 자, 이 문장을 알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해석의 문장이야. They speak openly.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자, their life at home. 집에서의 삶. 그리고 hope for the future. 미래의 이런 집. How they get through the past year. 그들이 과거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 여기서 해석이 안 되지요. 그럼 자, 봐. 내가 뭐라고 하겠어? 동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동사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런 기억을 영예롭게 생각하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무슨 메모리니? Wildlife Warrior. 뭔가 야생 삶에 있어서 전사의, 그들의 전사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배웠던 다른 선생님보다 충분하게 배웠던 게 구문이잖아요. 하나하나씩 짚고 가는 거야. 그들은 주어고요. 스피크 말합니다. 오픈니. 허심탄회하게 말했어요. 어바웃이 전차죠? 목적어까지. At home. 몇 형식? 2형식. 1형식.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야? 이 어바웃이 끝나지 않았어. 이 어바웃이. 이 어바웃이. 알겠지? 이 어바웃이 다시 나오는 거야. Their life가 아니고 뭐야? 이제는? Hope.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묶어지겠죠. About.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또 어바웃이 또 연결되죠? 이게 뭐니까? 명사니까. 이해 돼요? 자, 어떻게 그들이 get through the past year? 과거를 get through 하면 통과하다, 겪다야. 알겠죠? 암기하세요. 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how가 나오니까 뭐야? 대등절로서 앞에는 명사. 그죠? 자, life라는 명사 1번, 두 번째 hope라는 명사 두 번째, 세 번째 how절이라는 간접문의 명사, 네 번째 자, how절이라는 뭐가 나왔어? 또 명사절이 나왔지? 이해됐어요? 해석해보니까 그래서 about이 묶어지는 게 여기까지야. 문장은 전체는 일형식이야. 알겠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 기억을 어떻게 영예롭게 하는가? 뭐에 대한 기억이야? 자, wildlife warrior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 전체 문장은 무슨 문장입니까? 명사를 물어보는 문장이죠. 명사는 어디 나온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나온다. 이 문장은 물어보는 게 그거야.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나오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나오더라 이거지. 이해돼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냐? 보니까 아니었죠? 간접문도 나올 수 있었죠? 또 뭐 또 나올 수 있어요? 간접문도 나올 수 있었고 whether도 나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절? 두 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지. 여기를 정리하시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정말 명확하게 설명한다. 내가 설명해도. 알겠지? 박수 한번 치고 가.